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당국 때 인강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자, 시험이 11월 16일이니까 코앞에 와 있어. 그리고 작년 경쟁률은 29대 1이고, 올해 경쟁률. 그리고 작년 경쟁률이 31대 1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하여튼 30대 1을 뚫어야 돼. 자, 근데 여기가 논술고사 반영비로 높고 학생부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되게 적단 말이야. 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등급 애들이 붙었다. 그리고 논술고사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해. 왜? 수능 체제가 엇글라. 그리고 심지어 검정고시 학생들도 붙었거든. 박교수님 제자 중에. 자,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는데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자, 인문 논술 자료해석. 자료해석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네. 그래서 자료해석 강의를 들어야 된다. 어느 논술뿐만 아니라 자료해석 강의를 들어야 돼. 자, 120분 동안 세 문항 푸는데 통합 논술이고 인문 사회 통합 교과형 세 문항이야. 1번, 2번, 3번이 나온다 이거. 그런데 원고지 형식으로 글을 쓰는데 난이도는 안정적이란 말은 그냥 딱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간다 이거. 출제 유형도 그대로 계속 변함이 없어.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정말 장점이야. 예측 가능성을 준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 그럼 문제 유형을 보자. 이거 30점. 이거 30점. 40점. 이거 변함없이 나오고 문제 유형 보면 주제어를 제시한다. 주제어 찾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요거 주제어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요 한 단어가 요 단어 한 개가 요 단어 한 개가 그냥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 요 단어 한 개 찾으면 5점이거든. 못 찾으면 0점이야. 그래서 주제어 찾는 핵심어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 그 주제어 찾은 다음에 뭐야? 요약하세요. 이게 나온다. 요약. 그래서 600자짜리가 나오는데 600자짜리 600자 이렇게 되고 요것만 소문항으로 갈라졌어. 주제어 찾고 요약하는 거 200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가끔 나오는데 그거 400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 된다 이거. 자, 2번은 뭐냐면 논지 활용형 설명형이에요. 자, 설명하라 이거. 설명하는데 주로 비교 설명을 활용한다 이거.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자, 요거는 대안 제시, 즉 문제 해결형이 나온다 이거. 창의적 문제 해결인데 도표 자료 있대요. 도표 자료 이때 활용한다. 도표, 그래프 자료 요거 이때 활용한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야, 논술의 유형은 논술의 유형은 6개 뿐이거든. 요약하라는 유형, 그리고 비교하세요, 설명하세요. 그리고 대안을 비판하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네 견해를 주장하세요. 이 여섯 가지면 그냥 뚝 자르면 된다. 뚝 잘라서 이게 1번 문제다 이거. 즉 주로 요약하고 설명하는 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비교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게 2번 문제다 이거. 요거다 이거. 3번 문제는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거나 설명하고 대안 제시하는 문제 나온다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준비하면 돼. 자, 일단 논술의 기본 유형 공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형에 대한 유형 공식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박교생 강의를 본다면 스텝 1에 1권에서 이 빨간 책에서 유형 공식 보면 돼. 그리고 스텝 1 기본 강의에서 요거 책 2권 파란 책에서 5, 6, 7, 8강을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1, 2, 3강 독해 이게 문학도 나오거든. 시, 소설 나와. 그러니까 이거 문학 독해법 보고 비문학 독해법 보고 자료해석 독해법 이렇게 독해법을 보고 유형 공식 4, 5, 6, 7강의 유형 공식 보고 이렇게 넘어오면 된다. 자,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래, 너 시간 없는 건 시간 없는 거고. 하!
합격하려면 논술의 기초는 익히고 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아예 기본 강의를 제대로 보거나, 기본 강의를 제대로 보거나, 아니면 2배속 강의가 있어. 2배속. 그래서 아주 날아가는 강의가 있어. 거기서 유형 공식을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어. 유형 공식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다. 자료 해석도 한번 하기는 한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자, 둘 중에 하나를 택일 하는 거야. 택일. 택일 한 다음에 이제 단국대 파이널로 들어가면 돼. 단국대 지금 대학별 파이널 강의로 들어가면 돼. 여기가 스텝 3잖아. 이게 스텝 1이잖아.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선택해서 차분히 보든가, 아니면 2배속이라도 보고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냥 막바로 곧바로 여기 들어와서 대학별 파이널 보는 것은 별로 얻어갈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박 교수님이 사용하는 논리를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기본 강의 보고 오라는 뜻이야. 다시 가봐야지. 그래서 자, 이제 단국대 조금 더 분석하면, 논술 시험은 되게 역사가 짧은 편이고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안 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논술 성적으로 결판 나더라 이거. 이게 신화적 존재가 있잖아. 어떤 신화적 존재? 수능을 안 봤어. 그래서 수능이 00000 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어. 내신은 고3 때 9등급이었어. 그래서 이제 비교 내신 적용돼서 검정고시들 적용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그냥 논술 성적으로 결판 난 친구가 있었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했어. 심지어 현역 군인이었어. 이 친구가 단국대 논술 붙었지. 자, 그리고 그 전년도에 수능이 국수형이 66366인 학생도 논술 전형에 붙었어. 내신은 일반고 내신 5등급이었어.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논술로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냥 EBS하고 교과서 문제에서 나온다. 교과서 지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독해도 쉬워. 독해 쉬운데 지문이 좀 긴 거야. 그리고 특정 교과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사탐에서 나오고 국어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주로 신문글이나 도표에서 자료 해석 뽑아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하중상으로 구성해서 수준별 평가 가능하도록 출제한다. 그 말은 1번이 난이도가 하란 말이야. 하.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올리겠다 이 말이야. 자, 인문계열은 주제어 찾고 요약, 비교 설명, 해결 방안, 비판 능력까지 제시하니까 유형 공식만 외우면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논술 정말 중요해. 중요한데 국어 맞춤법, 표준어, 뭐 문법적 문장, 요거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춤법 정도는 알고 표준어 사용하자 이거. 자, 이제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다음에 사용 가능한 필기는 검정색 필기고 볼펜만 가능하다. 중요하네. 볼펜만 가능하고 연필, 샤프 안 돼. 그러니까 지우개 안 되는 거야. 수정 테이프는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수정 테이프하고 볼펜 준비해서 가세요. 교정부호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교수님이 캐스트에 찍어놓은 교정부호 사용법 보세요. 자, 답안지 작성 시 중요한 것은 맞춤법이라고 했고, 자, 이제 제시문 그대로 옮겨 적지 말라고 했고, 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뭐 종료 시간까지 테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2시간 내내 앉아 있으라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2019학년도 기출 문제 보면 오전과 오후가 있잖아. 요약형 문제가 나왔다. 뭐 계속 제시문 주제를 한 개씩 찾는 거고, 그 다음 2번은 비교 설명형 나왔고, 3번은 자료 해석형, 그 다음 대안 제시형 나왔다 이거. 2019학년도 오후 문제도 마찬가지. 요약형, 주어진 주제 단어 하나 찾는 거, 요약하는 거, 그리고 가나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 자료 제시형과 비판, 대안 제시하는 거. 자, 2020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다. 변함 없이 요약형이 나왔대. 주제어 찾는 거.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이 2020 모의 논술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된다 이거. 기출 문제 다 풀어보면 된다 이거. 자, 그리고 비교 설명형, 견해 제시형, 변함없이 나왔다 이거. 자료 제시와 그 다음에 설명형, 대안 제시, 문제없이 그대로 나왔다 이거. 그래서 출제 패턴이 변함없이 똑같다 이거. 모의논술은 박교수님이 강의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모의논술 보고, 모의논술 해설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서 직접 자기가 풀고 해보자 이거. 중요한 거는
기출이 되게 많으니까 기출이 뭐 2014년도부터 내가 찍어놓은 게 쫙 올라와 있으니까 2014학년, 2015학년부터 쭉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봐라 이거. 수능이 필요 없잖아. 당국대 니네들이 수능으로 못 가잖아. 정시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풀어보라고. 기출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본기 다지고. 그리고 파이널 할 때 되면 현장 파이널에서는 예상 문제 줄 거라고 박 교수님이. 세 문항을 40분, 40분, 40분 시간 안배해서 연습하면 된다 이거야. 자, 굉장히 보편적이고 무난한 논술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모의 논술도 전년도 기출 문제 똑같은 형식이다 이거. 자,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잠깐만. 세 개 유형의 각 문제 특성과 이에 부합하는 답안 적성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약. 그다음 1번 요약, 2번 설명 비판, 3번 대안 제시. 요런 문제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라 이거.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박 교수님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었잖아. 풀었으면 박 교수님이 제시한 예시 답안과 대학 측 예시 답안을 베껴 쓰기 하면서 1번, 2번, 3번에 1번, 2번, 3번에 문제 특성대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자 이거. 즉 유형 공식을 익히자 이거. 유형 공식을 익혀서 답안을 쓰면 된다 이거. 자, 당국대 논술 대비법 여기까지입니다.